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 셀린 디옹이 건강 악화로 내년까지 콘서트 일정을 전격 취소해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한국 시간 27일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디옹은 불치병 투병 중 건강이 다시 악화하자 월드투어 콘서트를 취소했다는데요. 본인의 SNS에도 팬들에게 사과하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정을 덧붙였다고요. 디옹은 지난해 12월 콘서트 일정을 취소하며 몸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 인간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100만 명 중 한 명꼴로 걸리는 이 매우 희귀한 신경질환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든 자가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꼭 회복해서 세계적인 디바의 모습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